친구들 안녕. 한부씨 아빠입니다. 오늘은 뭐예요? 우리 뱀 키워야죠. 우리가 키우고 있는 뱀을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씨. 친구들 안녕. 아이와 함께 채널의 아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꾸벅. 여러분은 지금 National Geographic in Home King Snake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아이와 함께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오 영상입니다. 오 지금 뒤집기. 지금 저희가 키우고 있는 오 킹 스네이크인데 지금 꼬리에 있는 무늬를 보고 먹인 줄 알고 물은 것 같아요. 오 뒤집기 들어갑니다. 오 쪼이기 들어갑니다. 오, 저희가 이 킹스네이크를 6년 전에 샀거든요. 그때는 손바닥만 했었는데 지금은 한 1m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는 순간 오, 쪼여들기. 오, 아빠가 오, 지금 꼬리에 있는 무늬가 먹인 줄 알고 확 물더니만은 오, 쪼이기 시작했어요. 오, 오. 여기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오 뱀의 IQ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꼬리 우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뱀의 이 쪼이기 온몸 비트로 쪼이기 들어가면은 와 그냥 막 어마무시합니다. 오오오 아 근데 요 위에 National Geographic in Home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인정.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 National Geographic in Home. 다시 돌아와서 오 여기 꼬리를 지금 물고 있는데 꼬리가 지금 퍼렇게 됐어요 지금. 와 지금 엄청 쪼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뱀을 이렇게 무서워 가지고 좀 키우기 꺼려 하시거나 뱀을 이렇게 싫어하시고 극혐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한편으로는 뱀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킹 스네이크가 그 카니발리즘이라 그러나 동족을 먹는 동족 뭐 그런 말이 있기는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은 그래서 조금 싫어하시고 극혐 좀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킹 스네이크가 보면은 좀 되게 순한 이렇게 뱀으로 알려져 있어 갖고 많이들 이렇게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Anyway,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또 영상을 즐겨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National Geographic in Home. 저는 이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숑. Thank you.